Lift up thy heart and rejoice.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 내가 맺은 생약에 충실하라.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저는 항상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에 충실하려 노력했을 때 받은 수많은 축복과 약속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해 그분들이 사시던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팔기 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는데 지난 몇 달간 부모님께서 지내시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저와 제 형제들은 가족 역사, 그 밖에 많은 중요한 서류, 그리고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축복문과 개인사를 흥미진진하게 읽었으며 그분들이 맺고 지켰던 성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이신 앨런 행크스 라이머는 1912년에 축복사 축복을 받았을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축복문 중 다음과 같은 부분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선택되었으며 이 시기에 나오도록 선택된 영이니 그대의 간증은 커질 것이며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파괴자가 그대를 멸하려 할 것이나 그대가 그대의 하나님에게 충실하면 그 파괴자는 그대를 해할 힘을 갖지 못할 것이라. 그대의 충실함으로 그대는 위대한 권능을 갖게 될 것이며 그대의 의로움으로 멸하는 자가 그대로부터 도망질 것이라. 두려움과 시련의 시기가 닥칠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어려움이 없어지리라. 외할머니는 성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는다면 사탄이 그분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 위안과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약속들은 그분의 일생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약에 충실하다는 것의 중요성과 성약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기쁨과 보호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는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의 역사와 업적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큰 기쁨을 얻은 여성들의 신뢰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사전에는 성약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에 따라 성약의 조건들을 주고 사람들은 이에 동의한다. 복음이 준비된 방식으로 원리와 의식들은 성약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계약자들은 그 약속을 이행할 강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 성약에 충실하라라는 구절에서 충실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굳게 단단히 들러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약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침을 주셨으며 그러한 성약들을 지킬 때에는 약속된 축복들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므로써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히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는 다른 성스러운 의식들을 받고 성약을 맺습니다. 회복 초기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성전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기를 열망했습니다. 주님은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신 목적 한 가지는 그분의 딸들이 성전의식과 성약을 통해 더 큰 신권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나부 시절 자매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머시 필딩 톰슨에게 약속했듯이 엔다우먼트를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 기적의 빛으로 인도될 것임을 알았기에 부푼 기대를 안고 성전이 완공 되기만을 기다렸다. 나부 성전이 헌납되고 나서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은 앞날이 불투명한 솔트레이크로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엔다우먼트와 인봉의식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
브리검영 회장을 비롯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밤낮으로 성전에서 봉사한 덕분에 이 중요한 사업을 성도들에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에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보이드 K. 페커 회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즉 시간, 돈, 재능과 같은 모든 자원들을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성약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선을 행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며 성전은 우리 성약의 중심이 됩니다. 성전은 성약의 원천입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약이 되리니 곧 우리는 주의 모든 의식을 지켜 행하리라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약에 충실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베냐민의 왕의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어 온갖 고난을 겪으실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며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이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겸손해졌으며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의 놀라운 신앙으로 인함이었더라.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의 또 다른 예는 암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암몬은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느꼈던 감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크냐.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내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으니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는 내가 느끼는 바에 지극히 적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기뻐할 우리만큼 기뻐할 큰 이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코 없었느니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성신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독일 성도들 역시 많은 시련을 감내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상호부조의 회장으로 충실하게 봉사했던 마리아 슈파이드의 자매는 자신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간증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리니. 이처럼 성약을 지키는 회원들은 엄청난 시련의 직면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나부에 살았던 사라 리츠라는 의로운 여성은 성도들이 나부에서 추방당하기 전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성전 성약의 축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위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정이 막연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성도들이 커틀랜드 성전을 완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헌납식이 끝나고 주님은 성전을 받아들이셨으며 성도들에게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진 축복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계 도처에 거룩한 성전이 점점 더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회원들의 삶에 깃드는 축복을 보아왔습니다. 2008년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 부부를 만났는데 성전 의식을 받으러 독일 프라이베르크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전까지는 편도로만 버스를 타고 27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 헌신적인 회원들은 성전에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이 곧 완공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성전에 더 자주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키예프 성전은 이제 완공되어 성전 업무를 시작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개인 역사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그분께서 성약 안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받는 일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유타 멘타이 성전에서 20년 이상 성전 봉사자로 봉사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경험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손녀로서 외할머니께서 성약을 지키셨던 의로운 여성이었으며 우리 역시 그처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 남긴 유품 중에 우리가 성약을 지켰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세스무슨 회장님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가고 그 안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또한 그 성스러운 곳에서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강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 내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 성약을 지키는 것은 참된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이는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주며 세상적인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시련의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성약에 충실할 때 거룩한 경전에 나와 있으며 후기의 선지자들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이 위대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